나마스테 디디바이야.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만들었던 요리를 소개하려고 해요. 처음에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포장부터 뜯기 어렵네요. 처음 해보는 베이킹이지만 감으로 베이킹 해볼게요. 치즈케이크에는 머랭이 들어간다고 해서 머랭을 만드는데 안 올라와요. 알고 보니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할 때 노른자가 1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. 오 마이 갓. 머랭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븐에 넣었는데 망한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플랜 B가 있거든요. 플랜 B인 바나나 케이크는 성공했답니다. 이제 꽃게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꽃게랑 채소들을 미리 손질해 주세요. 먼저 국물을 내기 위해 물을 끓여 줄 거예요. 무가 말랑말랑해지면 꺼내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꽃게탕 양념을 넣어주세요. 저는 약간 맵게 고춧가루를 한국 1, 인도 1 비율로 넣었어요. 꽃게를 먼저 넣어주세요. 새우도 넣어주세요. 손질한 야채들을 넣어주세요. 짜잔! 저는 더 얼큰하게 고추를 넣을 거예요.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리 밀치랍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세요. 드세요. 아, 두 핸드. 드세요.